그럼 신나게 놀아보자. 오늘의 놀이는 뭘까요? 오라 오라 상자가 나왔네. 우리 한번 열어볼까? 짜자자자 열어보니까 와 이렇게 네모네모한 판도 있고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 친구들도 있어. 빨간색, 노란색, 파란색. 규칙을 지켜가지고 칙칙폭폭 한 줄기차를 하는 것 같아. 우리 친구들도
나만의 패턴을 한번 만들어서 패턴 놀이를 해보는 건 어때? 그렇다면 이걸로 한번 다른 모양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. 한번 만들어 볼까? 짠! 세모 두 개로는 나는 나비도 만들 수 있고, 이번에는 브룽브룽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보자. 바퀴도 만들어줘야 되겠지? 바퀴는 동그라미 동그라미. 짠! 이렇게 되면 나비랑 자동차 모양이 완성됐어.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모양을 만들고 싶어? 세미처럼 이렇게 나비도 만들어보고 자동차도 만들어보고 내 얼굴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. 이제부터 한번 재미있는 게임을 한번 해보자. 저 아까 나왔던 이 상자가 사실은 게임판이었다는 사실 몰랐지 몰랐지? 그리고 딱 가고서 자석이 있어.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니? 우리 한번 다시 게임을 해보자. 모양 주사위는 여기 있고 색깔 주사위는 짜자자잔 짠! 이 바구니 안에 있어. 이 바구니랑 이 주머니 안에 있는 짠! 주사위들이랑 게임 말은 우리 1년 동안 같이 게임을 즐길 친구들이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. 이제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나오는 똑같은 모양이랑 색깔을 찾아서 이 기차 위에 올려주면 돼. 이 기차 위에 모양들이랑 색깔들을 다 올려놓으면 그 친구가 이긴다는 거. 그럼 한번 게임을 시작해볼까요? 게임 시작! 출발! 빨간색 동그라미. 친구들이랑도 해도 되는데 엄마랑 아빠 그리고 선생님이 있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은 너무너무 더 재밌는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사실. 자, 이렇게 놀이가 끝나면 우리 모양 칩들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도록 달아나지 않도록 이 상자 안에 꼭꼭 약속하고서 숨겨주는 거 잊지 마. 정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. 이렇게 색깔별로 모양별로 쏙쏙쏙쏙 동그라미, 세모, 네모 모양을 잔뜩 그려가지고 여러가지 모양 그림을 그려봐도 좋을 것 같고, 손공이나 이쑤시개 같은 다른 재료들을 이용해서 뿅뿅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. 그럼 다음에도 쌤이랑 신나게 놀자.